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인데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웬디 언니는 오늘 이 무대가 더 뜻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레드벨벳 완전체로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말 설레면서도 기대가 되면서도 정말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레드벨벳 완전체로 이렇게 SM타운 무대로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시작을 이렇게 다섯 명이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 팬들과 아직도 공연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러비분들, 팬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정말정말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네, 제 올해 소원은 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공연과 무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멤버들의 올해 소망은 무엇인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올해의 소망이요. 네. 모두가 다 바랄 건데요. 마스크 안 쓰는 거. 네, 마스크가 피부 트러블도 유발하고 또 답답하고 그동안에 이 눈만 봤지 밑에는 못 봤잖아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우리 팬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꼭 우리 러비분들 앞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 모두의 2021년 소망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 SM타운 라이브는요, 작년 한 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주신 세계의 모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고 싶어 준비한 공연인데요. 이 시간 동안은 코로나19도 답답한 일상도 잊고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다음 곡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저희의 피카부 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즐겨주세요.
이런 게임 멈추고 너를 다시 보게 돼.